이랬는디 저랬는디 니네 중이요.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고 도착한테 전화 연결 한번 하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이렇게 추천이 되면 진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이, 덕쟁이. 형님 방송 안 들었습니다. 형님한테 안 들었어? 예, 방송 안 들었어요 그냥. 오늘 쉬어보려고 그냥. 어디 뭐 없어가고 뭐 술 한잔 찍으려고? 아휴 죽었습니다 형님. 뭐 하셨어 가고 또. 아, 또 오늘 그냥 갑자기 방송 하기 싫어버려서 그냥 수리나 좀 땡겨보려고. 거기 안마사들이 너를 해보면 뭐 안마 해보면 지가 안마 돼버지. 이렇게 뺐다고 막 뽀글뽀글 한 거 해보면 너는 지압봉이잖아. 인간 지압봉. 에이 뭐 좀 뭐냐 안마 시술 가고 막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아, 나 드립 연습 좀 했어. 연습? 드립 연습 좀 했구만. 아, 드립부터 연습 많이 하지. 드립커피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것도 먹고 요즘에 드립커피하고 검은색 하트 꽃조비, 검은색 하트님이 별풍선 침대를 선물했습니다. 조기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를 꽃치님 보고 싶어요. 검은색 하트, 검은색 하트, 검은색 하트. 그, 갈려버렸네. 꽃치야 보고 싶어, 보고 싶어. 형님, 시청자분들 내가 어떻게 뭐 할 얘기 없어요? 어? 할 얘기 없습니까? 아, 있지. 어디 뭐 적어놨어? 디디충이요? 디디충이냐고. 이랬는디, 저랬는디 디디충이요? 아니, 너 뭐 수벌놈아. 네가 그럼 전라도가 전라도 까면 너는 그럼 도대체 어디 뭐 태국놈이냐? 너는 꼭 명절 때 되면은 신나더라. 너 고향 저 태국 관계 명절 때만 되면 야 나 완전히 그 뭐 오장 뭐 겁나 뭐 실실 두개 태국 관계 저거 고향 봐봐. 이거는 나만 공감한 것이 아니라 저번 설날 때도 그래서 그 뭐냐 우리 하도 그때도 그 뭐지 유튜브 보면 그 토크 영상에도 있거든. 아 까치면 나한테 뭐라겠어. 내가 그 이미지 사진은 형님 요거 이미지 사진 괜찮지 않습니까? 어? 이미지 사진 형님 이거 괜찮지 않아요? 공지에다가 이제 명절 때 시청자분들이 이제 공감 이제 이런 똑같은 것보다 뭔가 색다른 거 이렇게 이런 게시글에다가 이런 이미지를 올려가지고 시청자분들께 한가위를 잘 보내라고 이렇게 이미지 사진 올려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괜찮죠 함께? 괜찮하네. 그냥 네 면상이 남들하고 틀려서 그러니 괜춘해. 이거 뭐 할 말이야? 그냥 네 면상이 남들하고 틀려 그러니 괜춘해. 괜춘하다고 난 말해줬잖아. 괜춘해? 내 면상이 어떤데?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해요. 이제 빨리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랑 저 이제 또콜이랑 야 눈뽕난 게 그 뭐냐 CD 빼라잉. 네, 연말 또 잡은 거네 저거. 시청자분들이 저랑 이제 저 또콜이랑 좀 빨리 방송을 하는 거를 기다리고 계신데 최대한 저희가 함께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또 명절 잘 보내고 또 가시는 분들 운전 조심히 하고 가고 예? 맞지라? 라고 뭐 명절 음식도 지름진 거 또 맛나다고 막 한도 것도 없이 막 주워 먹어보면 뭐 살 또 이제 명절 끝나고 뭐 한 10kg 쪄 있었게 좀 이제 골고루 해갖고 좀 이렇게 먹고 이 콜 있잖아 이제 뭐 나는 식용유 한통 먹어도 저 살 안 찔 놈이니까 냅두고 알았지라? 자 해갖고 봅시다 알았지? 그때까지 놓치지 말고 항상 놓치 생각 많이 해주고 이 꼬리 잘 챙겨주고
여기까지 할게요. 형님하고 무정이 하나씩 나눠갖고 수시로 제가 이거 하려고. 안 돼요. 진짜요? 얘들아 뭐야매. 솔플 나갑니다. 된다? 됐나? 이렇게 하면? 난 됐나? 나는 24시간이 빙이야. 지금도 빙 걸려서 지금 후신들이 다 안 빠져나갔어. 항상 후신들이 안 빠져나갔어.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